KB 증거 Let's party 뽕뽕뽕뽕빵빵빵빵빵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를 뚝딱 KB증권의 황호진입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어디냐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이곳은 테크노밸리입니다. 바로 판교에 왔습니다. 리얼 스펙타클 로드 인터뷰 퀴즈쇼 깨비는 처음이지 순조로운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저희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퀴즈 풀면서 선물 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 잠시만 시간 괜찮으실까요? 오늘 비 올 줄 알고 이거 보세요. 또 레인보우 부츠 엄청 좋잖아. 스타일이 꽤나 비슷하시거든요. 맞아요. 숏 패딩에다가 3원증도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알지. 웹사이트 네.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들어가서 보는 화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9개월, 10개월? 저도 비슷하게 1년, 2년 정도 됐습니다. 자, 일하시면서 본인의 연봉이 좀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래요? 첫 회사로 만족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시드를 모으는 걸로. 그럼 모으시고 나서 어떤 투자 쪽으로 좀 가실 계획이신가요? 미국 주식 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우리 KB증권에서는 네. 미국 주식은 밤 꼴딱 새면서 언제 하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럴 필요 없이 24시간 동안 내내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 KB증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KB증권 마블 미니앱에서는 국내 주식 땡땡땡 매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소수점, 2번 애교점. 정답은요? 1번 소수점. 1번 소수점. 정답. 정답입니다. 저희 두 명 다 뽑을 수 있나요? 혹시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개인기 하나는 뽑을 수 있어요. 개인기 있어요. 있어요. 개인기 뭐예요? 아, 저 손가락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손가락 태권도. 오, 최초다. 준비하시고. 얍. 흠사하는 거죠? 네. 얍. 이것도 날렵해. 절도 있어. 대박. 와, 박수. 와. 두 개 뽑으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뽑습니다. 자, 하나 더.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 이거 혹시 알고 그 개인기를 평소에 갖고 다니시는 거 궁금한데? 아, 항상 염두에 두고. KB증권! 얍. 안녕하세요. 저희 KB증권에서 나왔어요. 혹시 잠시만 시간 내서 퀴즈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 봐봐요. 이게 적극적이면 돈 벌어갑니다. 어떤 업계에서 이러고 계신 궁금하거든요. 게임 회사에. 근데 게임은 안 합니다. 게임 회사에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고연봉이라 들었어요. 저 빼고 다들 잘 보십니다. 저는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본인 생각한 만큼의 그 연봉을 벌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낮게 벌고 계신가요? 저한테는 과분하긴 합니다. 일 환경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투자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떠신가요? 사실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네. 저축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조금 더 담력이 커지면 지금은 살짝 네. KB증권 마블TV 앱에 오시면 네. 다양한 투자 정보들이 있으니까 아,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으면서 아, 네. 바로 퀴즈를 통해서 선물 드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MTS 마블에서는 해외 투자 이야기를 담은 해외 주식 콘텐츠 땡땡땡을 제작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내 손 안에 월스트리트, 2번 내 발 안에 독도를. 정답은요? 2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 자, 정답은요? 자, 잘 생각해보니까 KB 이미지랑 맞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1번 내 손 안에 월스트리트. 우리 개발자님 정답! 선물을 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뽑았습니다. 자,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2만 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따다다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부 이런 거는 안 하고 제 사리사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정도 저기 계신 동료분들께. 우와, 커피 쏘신답니다. 박수. KBZ권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KBZ권에서 나왔는데 퀴즈 통해서 선물 드리. 아이고 지금 막 당황하셔서 이 아까운 부업방도 떨어뜨리시고. 저희가 퀴즈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대표로 다 같이 그냥 어 좋다. 대표요? 직장 동료 사이 맞으시죠? 같은 팀입니다. 네 분이 다 화나세요. 인상이. 밥 먹고 와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러시구나. 일하시면서 좀 고충은 없으세요 따로? 1년 차거든요. 네. 선배님들이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고충이 없습니다 아직. 너무 좋다. 팀원들이 잘해주신 티가 나요. 아. 돈을 버시고 좀 어디에 쓰시는 편이세요? 저축도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투자에 대한 좀 관심은 없으신가요? 시드를 먼저 모아야 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요? 시드를 모은 후에는 어떤 투자로 좀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주식 투자도 할 수 네. 있겠는데 조금씩 다 맛봐야 되지 않을까? 맛볼 때 아, 이 증권사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증권사가 있을까요? KB증권이요. KB증권이구나. 아 그래요? 제가 너무 티났나요?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MTS 마블에서는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땡땡땡땡땡 서비스 거래를 할 수 있다. 땡땡땡땡땡 서비스 거래는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팀인 게 검색을 통해서 우리 막내분들한테 야 이거야 이거야라고 이거 복화술로 하시려고 지금 와 일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비상장 주식, 2번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는 주식. 정답은요? 1번 비상장 주식입니다. 1번 비상장 주식 네. 정답. 선물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잘 기운을 담아서 선물 뽑았습니다. 2만원.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책을 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같이 이렇게 같이 네. 아, KB증권 세련됐어. 지금까지 테크노밸리의 중심 판교에서 함께 했는데요. 바쁜 업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웃음을 잃지 않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저 또한 마음이 따뜻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얼 스펙타클 로드 인터뷰 퀴즈쇼 깨비는 처음이지 저희는 다음 장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우 추워.